60년대야? 이 귀한 자료다, 귀한 자료. 아이, 꽃, 꽃. 다들 뭐 몇 분이 이렇게 꽃을 안고 가시네. 진짜 옛날이야. 저렇게 울어? 아, 그래. 졸업식이 슬펐어, 예전에는. 너무 울는데, 너무? 저 성사가 저렇게 길어요? 너무 길어서 눈물이 나겠다. 그러니까. 성사, 아유, 아유, 이제 학우들하고 헤어지고 이러니까. 소녀들이. 여기 아, 80년대로 넘어왔습니다. 다 여전히 슬프네. 아니, 저렇게까지 슬플 일이에요? 아니. 아니 졸업하고. 요새하고 좀 사뭇 달라서. 사실 송씨도 오랜만이다. 요즘에 다 프린트 해가지고 하잖아. 그래 선생님도. 너무 엄숙하다. 너무 딱 다 까마득해. 맞아, 괜찮아. 학생 수도 많고. 너 저런데 올라가서 상 받은 적 있어요? 아, 없었던 기억이 나. 저도요. 교육감님 되겠습니다. 교육감님은 다음 기단의 시작을 위해 합니다. 아, 졸업식이면 날도 추울 텐데 저 교복 하나 입고. 어우, 지금 반장 잔소리 한다 지금. 반장이 좀 다니는데 올라가서 그래, 그래. 그죠? 주은이. 오늘 희망과 소생의 계절이자 또 국어인의 혼을 심으셨습니다. 남고 졸업식. 왜 교복 자율하시겠네요? 그리고 열었으면 교복의 현장. 나도 남고 출신이라서 너의 전통을 알고 공감된다. 살아간다는 것. 뭔가 다들 성숙하다. 고등학교 졸업식 맞아요? 그냥 너무 어르신들이 정말 모르겠다, 이쯤 되니까. 정말 슬퍼. 나도 저 노래 보면서 눈물 났다. 아니, 웬 다 한복이야? 왜 한복을 입어? 남자애들 옆에 사복 입고 있는데? 누가 수많은 계단을 딛고 일어서서. 아, 너무 서럽게 울어. 너무 슬퍼. 너무 서럽게 울어. 그 시절 졸업식은 왜 이렇게 눈물이 났던 걸까? 맞춰주셨던 여러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도 전하기 전에 그 다들 죄인들 마냥 그러니까,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 나서 그런가? 다 울고. 그리고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대중에 한두 명은 정말 아유 지긋지긋한 학교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긴 있을 거야. 아니, 진짜. 그럴 수 있을 수 있지. 아니, 웃기긴 하다. 남중남고를 제가 나왔습니다. 아.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약간 그 슬퍼하고 이런 게 조금 부끄러워하는 문화가 있었어요. 그럼 뭐 슬프지 않았어? 안 왔어요? 아니 그냥 대체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막 다들 장난치고 막 이랬었어. 드디어 뭐 이 학교 막 뜬다 뭐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. 근데 우리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되게 유일하게 울던 친구가 있었어. 되게 서럽게 눈치 안 보고.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그때 놀렸단 말이에요. 아이 뭐 왜우노 이러면서 뭐 놀렸는데 아 걔가 결국 커가지고 이렇게 작가가 됐잖아. 야, 그 친구는 그때도 남학생들이 표현하기 어려웠던 감정을 스스럼 없이 표현했던 그 약간 감수성이 좀 남다른 친구였네. 남달랐던 거예요. 지금 되게 잘 나가요. 연락하기 좀 힘들어요. 아 진짜요?